음,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26일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 장 중에는 플러스 권으로도 어,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 음 결국에는 뭐 하락 마감으로 마감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금요일에 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 자체가 오늘 조금 긍정적이었던 것이 미국의 선물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S&P 어, 선물이라든지 미 나스닥 선물 자체가 어, 지금도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 뭐랄까 이제 미국장이 어, 어 금요일날 오전장만 하면서 빠졌지만 어, 오늘은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크게 존재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오늘 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 더클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가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 그리고 양상이 좀더 나타났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 트렌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환율이 다시 한번더 1,129원대로 다시 한번더 내려왔습니다. 어, 말씀드렸죠. 1,130원대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조금 증가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항상 눈여겨 보시라고 강조를 항상 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1,129원대가 머 물면서 큰 변동성 없이 시장이 움직임이 나타났다. 원의이장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하고 30년물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시장 특징을 조금 보시면, 자 오전 장에서 북한 내 철도 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가 면제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철도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에코마이스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 주에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 오늘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 하락 전환이 됐던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엔 재료의 노출이거든요. 재료의 노출. 어그 시장은 냉정하다는 거죠. 지금 이 어. 남북관계 개선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 자, 여기에 대한 면제가 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어, 이런, 뭐랄까, 이제 남북관계 개선주에 대해서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또 나오고, 그에 따라서도 주가는 또 조정을 또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또 빠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에 또 다시 한번더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남북 관계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런 호재가 보면 단발적인 부분에서의 단기 고점을 형성시킬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경업주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이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가 그만큼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철도주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죠 오늘 사지는 않으셨죠 자 그만큼 여론 종목권들 빠질 때마다 빠질 때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급락하면 더 좋고 그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매수를 조금 다시 한번 참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에서 연기금과 투신권이 계속적인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에 대한 지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지수에 대한 저가 포인트는 드러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2,000포인트, 2,100포인트 밑으로는 조금 과메도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저가군이 올려주는 것이 강조를 했던 수급, 바로 투신과 연기금이었어요. 자, 투신과 연기금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도 꾸준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이 투신과 연기금이에요.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더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방에 대해서 지지를 투신과 연기금이 찍어주고 있다. 그렇게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인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IT, 자 기관은 문화 컨텐츠 오락 문화 업종, 그리고 개인은 바이오 매수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개인도 다른 수급이에요. 어느 한쪽에 대해서 주도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코스닥은 개인들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가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주도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어, 사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거든요. 음, 셀트리온 그룹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오르면서 바이오가 같이 올라져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중에 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지수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지수를 올려주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그러면 우리는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서 it 저가 주권에 머물러 있는 it 종목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정보 매매를 한다고 생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간은 정보가 있는 종목권들 뭐 문화 컨텐츠 라는지 오락 문화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코스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섹터 중에 한 개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바이오가 무너지고 코스닥이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상, 상태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적으로 올라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대신에 중간에 뭐 급등락은 있겠지. 하지만 흐름 자체는 추세적 상승 구간에 이미 돌입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일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어, 이 종목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 코스닥이 무너지지 않아요. 안 무너진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철도주나 가스가 뭐금강상 관광 관계에서 뭐 경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시간 어떻게 단기보다는 장기로 긴 흐름을 가지고 롱 텀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쪽에 경업주 그리고 우리가 포트에서 비중을 좀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이오 그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더 좋고 이쪽 섹터군을 좀더 눈여겨 보시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는데 어, 결국엔 시총 상위 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심리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그에 따른 조정세가 또 급하게 나타난다면 시장이 또 급하게 하락한다는 얘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됐다. 오를 때마다 빠질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시장 어차피 고가권역에 대한 돌파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여전하고 환율 그리고 유가 방향이 안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급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또다시 조정이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부분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유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 조선 지가 빠졌어요. 조선주가 오늘 같이 빠졌습니다. 자, 페오션은 개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림그룹은 넘어갔기 때문에 안에 물동량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옆은 요기 제외를 하면서 같이 보시면 조선주가 이대로 하락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 유가가 이대로 계속 으로 빠진다?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결국에는 기저 효과로 인한 상승 자체가 좀더 나타날 수 있다는 라 부분까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조선주하고 유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제가 일전에 유튜브 동영상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일 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뭐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종목군을 신고가 가는 종목을 따라잡기엔 상당히 힘든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여전히 바닥군의 가격 메리트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 화장품 여전히 좋습니다. 바닥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어, 일정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오늘은 제약주 위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자와 다들 아시죠? 자, 유가에 대한 하락. 어, 일단 화학주, 화학에 대한 매출이 이 기업은 60%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분야가 3 0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 확대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하락했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도 있고, 그런 부분 자체는 4분기 실적을 좀더 긍정적으로 밸류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과,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어, 뭐랄까요. 지금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한 보조금 제한 소식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이거든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LG화학. 뭐, 차트도 잠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LG화학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바닥권이 조금 뭐랄까 힘을 조금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장기 평선인데 장기 평선 밑에 있을만한 조건 아닙니다. 사실 LG화기, 업황이 많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수급 이런 기업들은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자두 번째 광동지다광동지 자, 광동제약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V자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주가가 오버해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앞에서 여러 번의 호재로 인한. 뭐, 트리거가 이루어졌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몇 번의 돌파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돌파가 조금 급반등이 좀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개가 광동제약이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 광동제약이 사실 일반의 약품은 유명합니다. 어. 그 부분 자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까지 판단한다면 이 광동 지역에 대한 주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한미약품 인데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주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최근에 임상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 내부적인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재무제표 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 분석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한미약품 조금만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삼상과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나올 시점이 다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래서 2018년 말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나올 확률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약품 한미약품 유명하죠. 그만큼 <laughs> 하단에 대한 지지는 나타난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가 유한양행에 대한 그런 변화적인 부분 자체도 나타난 확률이 있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고 한미약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자 일단은 내부적인 이런 정보들은 제가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가족분이 되기 전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공공적인 자료로 이런 공공장소에서 얘기하기에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음에 계속 걸려서 그래요. 음. 자보령지약 한번 같이 볼게요. 보령지약 자 보령작은 이제 요 기업이 유명한 신약이 카나브라고 했죠, 그 카나브.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 이 키워드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아, 액면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익실현이 나타나고 하락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동성을 확보하고, 한마디로, 사고 팔기 쉽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니까 주가에 주식수가 너무 적었을 때, 어, 액면분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 여기에서 주가가 곧장 빠져버렸거든요, 지금. 액면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은 거래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거래량이 크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액면 분할을 아모리 포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고가권역에서 액면 분할을 했을 때 고가권이 상당한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모릉지학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오고 있고, 그죠. 많은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그 말은 저는 아직까지 고가군역에 상당한 매물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매물 분포가 지금은 매집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령지역의 주가 자체가 오늘도 괜찮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 보령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릉지하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조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 크게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상승할 때또 하락에 좀 대비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흐름 자체를 조금씩 좀 짧게 가져가신 전략이 좀 제일 중요해요. 그런 흐름 자체를 어꼭 감안하시면서 그리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 시기. 그리고 12월 15일 성남 아트 센터 사무동 컨퍼런스홀 1층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메일 1번 출근 오시면 오후 1시에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성남이나 아니면 강남이나 거기 서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 아트센터에서 함께 저를 만나 보기를 바라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날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장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